지수함수 활용 중에서 방정식 파트가 있는데, 오늘 방정식하고 부등식하고 볼 거예요. 방정식은 그래프적인 개념이 크게 가미되진 않습니다. 부등식은 조금 영향이 있는 거고, A가 1보다 크니 작니가 좀 영향이 있는데, 그래서 방정식은 좀 낫습니다. A가 1보다 크냐 작냐가 밀접하게 너무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에 최대치수를 보았고, 방부등식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뭐 함수 전반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게 될 테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수함수 활용 방정식. 그 방정식이라는 말은 해를 구하세요인데, 그 해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수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방정식 형태를 가진 거를 우리는 지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그냥 다항식에서 방정식은 x-1은 2예요 하면 x는 3을 구하면 되는 거죠. 이항이랑 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근데 2의 x-1이 2의 2다라는 형태가 된다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랑 이게 다른 게 들어가서 등호가 생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수가 같아야만 돼요라는 형태로 지수가 같아야 돼요 해서 요런 형태로 지수끼리 다시 비교를 할 거예요. 요 과정만 거치게 되는 게 지수 방정식 형태이고 그다음 푸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방정식 형태랑 똑같겠죠. 2차일 수도 있고 뭐 3차일 수도 있고 분수 형태일 수도 있고 유리함수일 수도 있고 무리함수일 수도 있고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밑이 같아야지만 뭔가 계산이 깔끔하게 되겠죠. 밑이 같은 거를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밑을 같게 하면 별 고민이 안 돼요. 방금 예시를 든 거, 여기 fx를 x-1이라고, gx를 2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지금 방금 본 형태입니다. 밑이 같네? 근데 얘는 1대1 함수니까, 지수가 같아야지만,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겠네가 가장 기본적인 지수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 이렇게 가기 전에 AX를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얘가 반복이 된다 그러면 방정식에서 반복되면 대부분 치환으로 가죠. 이 부분을 그럼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반복이 되면 치환해서 T를 구한 다음에 간단한 예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뭐 해볼까?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2에 AX에 더하기에 1은 0이다. 이거 반복이 되네? 그러면 T를 한번 두어볼까? T제곱 마이너스 2T에 더하기에 1은 완전제곱으로 T-1의 제곱이니까 0 되려면 T는 1이어야 되겠네. T가 뭐지? AX지? 그럼 AX가 1이 되려 그러면 X는? 이제 여기에서 다시 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AX가 1 되려면 X가 0이 되면 되겠네.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지수가 같을 때랑 밑에 미지수가 있을 때 얘가 이제 일반적인 방정식하고의 차이점이 되는데, 지수 함수에서는 y는 ax에서 조건에서 엄청 강조했죠. 1보다 커야 돼요 라고 무진장 강조를 했는데, 방정식에서는 이 조건이 좀 약화가 됩니다. 함수하는 게 아니거든. 뭐, 도움이 되니 안 되니 그 이야기 했었는데, 우리는 그거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가 될수 있다면 수학적으로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면 답이 되는 걸다 끌고 와야지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함수에서는 밑이 1이 되면 안 돼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정식에서는 꼭 그렇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x에 어떤 fx 식이 이렇게 존재한다. 둘이 짬뽕이 돼 있다. 여기가 1이다 그러면 지수에서는 너는 1보다 커야 돼요라는 건 함수적인 의미잖아. 근데 방정식에서 fx가 뭐든지 간에 x에 1 들어가면 1에서 f에 1이면 얘가 뭐가 되든지 간에 1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건 답이 될수 있겠죠. 방정식하고 함수에서의 범위적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할게. 지수 함수에서 생각했던 그 조건이라는 개념에서 한 발짝 더 뒤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미지수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지수가 같을 때 이런 부분들은 방정식에서 요걸로 식으로 보면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이 AB가 지금 현재 미지수인지 아닌지도 여기에서는 구별이 잘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 풀이라는 그 차이점이 생길 텐데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방금 설명한 것 중에서 그 윗부분에 있었던 기본적인 형태 한번 생각해 볼게요. 4가 밑에 보이고 8이 밑에 보입니다. 지수는 밑에 봤으면 좋겠죠. 그래서 얘를 2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2의 2승의 x 플러스의 2가 되고, 빼기는 요 넘길게요. 2의 3승의 x 마이너스 7입니다. 그러면 2는 1보다 크고 1대1 함수니까 지수가 같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 다음에 여러분이 적어야 될 식은 2x 플러스의 4는 3x 마이너스 21이에요. 얘를 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수 방정식입니다. 자체로는 굉장히 쉽죠. 그 다음, 치환의 형태를 띄고 있는 형태. 2x를 t로 놓으면 요 식에서 생각해 보면 4x는 2의 x의 제곱이기도 하고, 2의 2승의 x승이기도 하고, 2의 2x이기도 하고, 나는 2x를 치환할 거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냥 2로 두고 지수로 계산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두면 되는 거고, 이건 여러분이 편한 대로 두시면 됩니다. 현재 필요한 거는 이 형태겠죠. 치환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식에서 2x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요 부분은 t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t가 되고, 인수분해 보면 1이랑 2가 되겠죠. 그럼 원위치를 합니다. 이제 t가 뭔데? 그럼 2의 x였으니까 2x가 1이 되거나 2x가 2가 되거나, 2x가 1이 되는, 2x가 2가 되면 1이니까 지수끼리는 같아야 돼서 얘 1이 될 텐데, 2x가 1이라는 것은 1 되려면 x가 뭐가 돼야 되겠다? x가 0 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1이라는 친구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밑을 같게 만들면 2의 0승이죠. 그래서 지수가 같아야 돼요 해서 x가 0이에요 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학교 서술형이라면 조금의 차이지만 얘를 적어주는 게 조금은 뭐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조금 안전해 보이긴 합니다. 요런 정도. 이런 게 지수 방정식이다라는 거. 자, 실전적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4의 x승을, 뭐, 2x제곱 이런 실수는 안 하겠죠? 얘는 2의 2x라는 거를 알수 있을 테니까. 1번. 지수끼리 같아야 돼요. 이니까 x제곱의 마이너스의 3은 2x가 되고요. 넘기면 인수분해 보면 x-3, 옆으로 적자. x-3, x의 플러스의 1은 0이 되고, x는 3이랑 마이너스의 1이랑, 지수하고 로그 방정식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경계를 찾기가 좀 어려울 텐데, 항상 버릇처럼 가져야 될게 있는데요. 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은 답이 안 되는 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지수는 좀 덜한데, 로그는 확실히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답이 나왔을 때 그냥 로그는 확인하고 지수는 확인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걸려들 수도 있으니까 3이 답이 되는지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지 여기 간단하게 한번 넣어서 확인을 해보는 것도, 또는 조건상에서 여기 안될거 있나, 지수에는 요거 들어가나 들어가나 상관없겠네 해서 답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꼭좀 버릇을 가져주도록. 두 번째, 3의 2x제곱의 마이너스 6x는,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마이너스 2승이고요. 지수의 x-8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끼리는 같아야 돼요. 2x제곱의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2x에 더하기에 16이 되고, 다 넘기면 2를 약분을 하면 x제곱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는 0이 돼야 돼요. 현재는 4랑 마이너스 2가 둘다 답이 안될 거는 없죠. 다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오 답이 되겠네 해서 대입해 보면 답이 되더라라는 형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4분의 3이고 얘는 3분의 4입니다. 최고창 손대는 거 마이너스 하면 또 나중에 마이너스 곱해야 되니까 왼쪽 거를 그대로 두고
방정식은 밑이 1보다 크냐 작냐가 크게 영향이 없었으니까 얘를 똑같이 만들어 봅시다. 4분의 3이라고 하면 마이너스만 지수에다가 곱해주면 얘는 같은 게 되겠죠. 얘랑. 그러고 나면 이제 지수가 같아야 되니까 x제곱에 3x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넘기면 x제곱 5x 더하기 6 인수분해 해보면 x 플러스 x 플러스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다. 그 다음에 뭐 대입해보면 얘는 둘 다 답이 되네. 이렇게 지수함수에서 지환형태에서 조심할 거는 분명 있습니다. 지수방정식이 굉장히 쉬운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범위에 대한 것은 꼭 조심. 자, 무슨 말이냐면 얘는 식을 적어보면 4의 2의 x의 전체 제곱이고, 자, 방정식에서 요 뒤에 지수 뒤에 숫자 달린 거 있죠. 이건 앞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얘를 내리면 2의 제곱인 4가 생기는 형태예요. 4가 생기고 9가 있으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9 있고 2의 제곱이 내려와서 4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2x가 되는 거고 32가 되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 약분한 다음에 2x를 치환을 해보면 t의 제곱 마이너스 9t에 더하기 8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8은 0이 되어 해서 t는 1이랑 8인데요. 자, 여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t가 뭐냐 그러면 2x죠. 지수를 치환을 한다라는 것은 t 범위가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이랑 8이 나와서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치환하고 나서 뭔가 식을 가지고 열심히 구했는데 t가 마이너스 2랑 3이 나왔어. 그럼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 치환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수 방정식에서 치환한다 그러면 정말 반드시 내가 구한 t가 양수인지 아닌지 요 부분의 범위는 꼭 신경을 쓰셔야 돼요. 마이너스는 될 수가 없죠. 양수만 답으로 선택한다라는 거. 얘는 구해봤더니 양수 나왔어요. 얘는 2x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2x가 1이 될 때 x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2x가 8이 될 때 8은 2의 3승이니까요. 얘는 x는 3이 되고 해서 얘는 둘 다 답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치환했을 때는 지수 치환하면 범위를 반드시 생각을 할 것. 지수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랑 로그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랑 또 나중에 세트로 또 나올 텐데, 자, 이거는 간단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눈으로 봐도 얘는 왠지 3의 x를 t로 치환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얘를 t로 치환을 한다. 그 다음에 그 x에 대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한 근이 알파가 되면 거기를 t1이라는 치환했을 때의 근으로 생각을 하고 3의 베타 x가 근이래 x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얘를 t2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두 개가 나오겠죠. 합에 대해서는 3의 알파 더하기 3의 베타는 t1 더하기 t2가 되고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는 3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얘는 t1 곱하기 t2가 되는 거잖아요. 지수에서 얘는 계산 안 되죠. 그냥 값을 더한 거일 뿐이잖아. 뭔가 수학적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지. 근데 지금 우리는 지수 방정식 보니까 얘는 왠지 뭔가 도움이 좀 될 것 같잖아. 그래서 지수 방정식 해보면 둘 중에 한 개만 좀 도움이 돼요. 얘는 나중에 해보면 크게 도움 안 되고 얘는 나중에 도움이 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얘도 풀어서 연습이 좀 되면 아 이거는 요거를 필요로 하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3x
에 대해서 제곱이 되고, 여기 플러스 1이 3의 1승이니까 앞으로 내려오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3의 x가 되고 더하기 1입니다. 이게 0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3x를 t로 제한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의 3t 더하기 1은 0이 되고, 얘두 근을 t1, t2라고 합시다. t1이 뭔데? t1은 얘를 제한했으니까 3의 알파가 되고, t2는 3의 베타가 되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문제 그어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물어봤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려면 얘를 더하는 게 아니죠. 곱해야지 이 형태가 나올 거 아니야, 지수에서. 그래서 필요한 거는 곱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둘을 곱할 겁니다. 아, 곱하기 전에 근과 계수의 관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t1, t2라고 두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합은 3이 되고 곱은 1이 되는데,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형태가 나오려 그러면 둘을 곱하겠습니다. 곱은 t1 곱하기 t2는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는 3의 알파 더하기 베타인 거 알겠는데, t1, t2가 1이니까. 아, 그래서 지수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0이 돼야지만 되겠네라는 뜻. 이해되죠? 지수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 관계면 식둘다잘안 씁니다. 한 개만 좀 도움이 돼요. 반대로 로그면은 얘를 많이 쓰죠. 왜냐면 얘가,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아까 강조했던 게이 문제인데요. 지수 방정식만의 굉장히 독특한 형태입니다. 1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힌트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현재로선 A가 X 플러스이고 B가 3인 형태고요. FX 두 개가 똑같이 형태로 XX 들어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익숙치 않은 거는 밑에도 X가 있고 위에도 X가 있는 형태입니다. 자, 문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X 플러스의 2의 X는 3의 X인데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위에가 같기 때문에 밑에가 만약에 3으로 같아져 버리면 3의 x 되고 3의 x 되면 지수에 뭐가 오는지 간에 형태가 똑같으니까 괜찮은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뭐를 맞춘 거냐 그러면 밑이 같도록, 밑이랑 밑이 같으면 지수는 원래 같았으니까 답이 될 거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밑이 달라도 예를 들어서 5의 0승이나 3의 0승은 둘다 1로 같잖아. 얘도 괜찮겠죠? 답이 될수 있는 거잖아. 왜? 등호만 성립하면 되니까. 그래서 밑이 다르다고? 밑이 다르면 뭐가 되어주면 가능성이 생길까? 지수가 둘다 0이 되어준다 그러면 밑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0이 되든지 밑이 같든지 이런 형태로 찾으면 되겠죠. 밑이 같다고 x 플러스 2가 3이 되니까 얘 넘기게 되니까 여기에서 해는 x는 1이 되면 상관없어 요가 되는 거고, 지수가 0이 되면 지수 x죠. 여기에서 나오는 답은 x가 0이 되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요런 형태로, 뭐한 번에 계산해서 우리가 이 답을 찾을 때 x의 x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그래서 x는 0하고 1이겠네. 이게 아닌 거잖아. 방향 자체가, 접근법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밑이 같거나 아니면 밑이 다르면 지수가 0 돼야지만 둘은 같아질 수 있겠어라는 건데.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여기는 지수에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랑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현의 형태는 같죠? 그럼 얘는 밑은 현재 같게 되어 있습니다. 밑은 같게 되어 있는데요. 주어진 조건이 밑은 같아요. 그럼 밑이 같으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 지수가 같으면 되겠네. 지수가 같거나, 그 다음에 지수가 다르게 되면 얘는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현재 주어진 조건이 눈으로 볼때 같을 수도 있지만 지수가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죠?
여기에다가 아무거나 뭐 대입하면 X에 100 대입하면 지수 다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밑이 뭐가 돼야 되겠다? 밑이 1 되면은 아무 고민이 없어지지 않을까? 물어보는 방향이 얘랑 얘랑도 다릅니다. 밑이 1 되면 위에가 같은 말든 신경 안 쓰겠어가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3이 1이 되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은 X는 4가 될 거고, 얘는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같으려면 뭐가 돼야 될까?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랑 같으려면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얘가 0 되고 0 되고 같겠죠. X가 마이너스 2가 아니면 얘 약분했을 때 1 남을 테니까 얘붕 넘기게 되면 이렇게 적어야 되겠다. X는 3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X에 3 넣으면 범위에 여기 안 들어있고 3 되면 밑에가 0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이 0이 되는 건안 되니까. 또는 단순하게 범위를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라는 형태로. 그래서 마이너스 1랑 3은 우리가 원하는 범위 내를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네. 로그 갔을 때 요거 로그의 정의로 바꿀 때 밑이 1 되면 안 돼요는 의미가 없어서인 거지, 방정식에서는 밑이 1 되는 게 해가 될수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보자마자 로그 생각해가지고 밑이 1 되면 안 되잖아, 이거 아니라는 거야. 그게 처음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해서 여기 1번, 2번이 지수 방정식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고, 복잡해서 봐야 여기에서 있는 요식이 좀 복잡해지는 거지 개념 자체가 크게 어려워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연습이 되도록. 이거는 풀이 읽어봐도 좀 쉽게 알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얘는 그냥 가볍게 적고 넘어갈게요. EX를 large X로, 3의 y를 라지 y로 둘때 조심할 거는 얘를 좀 끌어내릴 것. 3의 y 플러스 1은 앞으로 붕 내려오면 얘 3이라는 계수가 될 거고, 얘는 앞으로 붕 내려오면 2라는 계수가 되겠죠. 그래서 식을 적어보면 2의 x랑 더하기 3 곱하기 3의 y는 13이고요. 얘를 라지 x, 라지 y로 두면 라지 x 더하기 3의 라지 y는 13이 되고, 얘 앞으로 내려왔으니까 2의 2x 빼기 3의 y는 제한하면 2의 라지 x 빼기 y는 5가 되고, 얘는 연립할 수 있는 형태죠. 연립해서 라지를 구한 다음에, 라지를 구한 다음에 2x를 라지 x로 제한했는데 라지 x가 4라고, 4는 2의 제곱인데, 그럼 여기서 또 지수 방정식이 생기는 거죠. x는 2겠네. 그 다음에 3의 y는 3이 된다. 얘는 1이니까 지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얘는 y는 1이 되겠네 라는 형태. 마지막에 요거 들어가는 게 지수 방정식 형태인 거고, 제한하는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연립입니다. 학생들이 플라스크에 배양하면은 맨날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거 문제 풀기 전에 하나 간단한 질문 해볼게요. 한 마리가 2시간에 A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한 마리보다는 A 말이 있는 게 2시간에 2배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말이 수가 있는 세균이 3시간에 3배가 되었어요. C라는 세균이 5시간에 5배가 되었어요. 누가 제일 빨리 증가하고 있을까? 랑 A는 1시간에 얼마만큼 늘어났을까?
그두 개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2시간에 2배가 늘어났다고? 그러면 1시간에 1배 늘어났을까? 1시간에 1배 늘어나면 안 늘어난 거잖아. 1시간 지났는데 그대로를 1배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2시간에 2배 늘어나면 1시간에 1배는 아닌 거지. 3시간에 3배, 4시간에 4배는 아닌 것 같아. 왠지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1시간에 얼마만큼 늘어나야지 2시간에 2배가 될까? 누가 요세 가지 ABC 중에는 누가 제일 빨리 늘어났을까? 어떻게 찾을까? 그게 여기 박테리아나 뭐 세균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돼요. 2시간에 2배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얘가 2A가 되었다는 소리죠. 1시간에 늘어났으니까 좀 2시간 지나서도 2배가 된 거잖아. 변화가 있었다는 소리죠. 1시간에 늘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A라는 친구가, A라는 세균이 1시간에서 늘어난 거를 A의 R배만큼 늘어났어요라고 B로 표현을 해볼게요. 1시간 더 지나면 어떻게 될것 같아? 5마리가 8마리가 되었어요 하면 5분의 8이 늘어난 거잖아. 그럼 여기 8마리에 대해서 또 1시간 지나면 얘는 어떻게 될까? 또 R배만큼 늘어나죠. 그래서 얘는 AR 제곱만큼 늘어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얘가 뭐가 된다? 2A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2시간에 2배 늘어나면요. R 제곱 2가 되고, R은 1시간에 늘어난 양은 2의 제곱근만큼 늘어납니다. 얘가 1시간에 늘어난 양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1시간에 늘어난 양은 2제곱근, 그냥 루트와 같습니다. 지수 적다 보니까 적은 거예요. 2제곱근의 2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3시간 늘어났으니까 1시간에 R배 늘어났으면 BR 되고요. 2시간 되면 BR 제곱되고 얘는 BR 3승이겠죠. BR 3승된 게 3B라는 소리입니다. B의 R의 3승. 그럼 여기는 1시간에 늘어난 R이 얼마가 될까? 3제곱근의 3이 돼요. 그럼 여기는 5시간에 5배 되었으니까 5C가 된게 C에 대해서 R의 5승. 5시간 지났을 때 5가 되었어요라는 개념이라서 얘는 5제곱근의 5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제일 빨리 늘어났지? 어떻게 해볼까? 최소공배수 2, 3, 5의 최소공배수 30이죠. 그럼 얘 30승 하면 얼마 됩니까? 오, 너무 큰데? 두 개씩 비교합시다. 대장만 찾아봅시다. 요거 요거 비교하면 6승하게 되면 얘는 2의 여기 6승하면 2의 3승 되고요. 요거 6승하게 되면 3의 제곱 되니까 얘가 크네. B가 더 빨리 증가하는 거죠. 얘랑 얘랑 비교해 볼까? 얘랑 얘랑 비교하면 15승 곱하게 되면 3의 5승이랑 그다음에 얘는 5의 3승이죠. 2, 4, 3이랑 120하면 얘가 크죠. 그러면 B가 대장 제일 빨리 증가하는 됩니다. 그래서 박테리아 세균 문제에서 시간당이라는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그 다음 게뭔 소리 하는지를 좀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세균 한 마리를 배양하면 X시간 후에 AX로 증식한다고 합니다. 얘는 그냥 지수 방정식처럼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10마리를 배양했더니 3시간 후 80마리가 되었습니다. 10마리가 있는데요. 10마리가 한 마리가 AX로 X시간 후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적고 가겠습니다. 한 마리가 1시간이 지나면 A마리가 되고 1시간 또 지나면 A제곱이 되고 3시간이 지나면 A의 3승이 되고 X시간이 지나면 AX로 늘어나요라는 개념이죠. 근데 시작을 요한 마리 갖고 한 거를 10개의 그 배양지가 있으면 10마리면 얘는 10A가 되고 그 다음에는 10의 A제곱이 되고 이런 형태로 커지겠죠. 그래서 얘는 10의 A의 X만큼일 겁니다. 그런데 얘가 3시간이 지났을 때10 곱하기 A 3승 했더니 80마리가 되었어요니까 10 약분하면 A가 2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A는 2다. 그 다음 10마리가 2560이 된다. 똑같이 10마리가 X시간 지났을 때 이제는 A가 2인가 아니까 2의 X만큼 늘어났을 거예요. 얘가
2560 10 약분하고 생각해보면 26이 2에 8승이니까 X가 8이 되면 이렇게 2560마리가 되겠네 라고 찾을 수 있는 거죠.